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 12 설정 앱에서 주요 기능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폰이나 iOS 14 버전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 더욱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설정 메뉴를 누른 후 일반으로 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이곳에서 설치하는데요. 지금은 최신 업데이트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iOS가 발표되면 이곳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것이 키보드 메뉴인데요. 지금 저는 세 가지 키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삭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삭제하면 되고요. 새로운 키보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조금 전 삭제한 이모티콘을 설치하겠습니다. 쭉 아래에 보면 나오죠? 설치되었죠? 여기서 확인해 두면 좋은 것이 자동 수정 메뉴입니다. 저는 이 기능을 꺼 두었는데요. 이 기능을 켜두면 메시지를 보낼 때 엉뚱하게 자동 완성된 단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편해서 꺼두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요. 텍스트 크기를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다운로드 받는 앱을 홈 화면에 추가할 것인지, 앱 보관함에 추가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면 터치에서 탭하여 깨우기를 선택하면 잠금 상태일 때 스크린을 톡 치면 화면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기능은 맨 아래 뒷면 탭 기능입니다. 아이폰이 iOS 14로 업데이트 된 후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뒷면을 두 번 톡톡 치던가 세 번 톡톡톡 치면서 기능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중 탭은 스크린샷을, 삼중 탭은 날짜가 있는 새로운 메모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톡톡. 완료를 선택 후 사진 앱에 저장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단축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삼중 탭에 단축어를 선택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톡톡톡. 호출되었죠? 다음 배경 화면에서 배경 화면을 선택할 수 있고요.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에서 페이스 아이디를 재설정하거나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암호 변경을 선택하면 이전 암호를 물어본 후 재설정하는데요. 암호 옵션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숫자 6자리이지만 4자리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배터리를 보면 배터리 성능 상태를 보면 성능 상태는 100%죠. 아래에 보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옵션이 있는데요. 이걸 선택해두면 바로 완충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충전하여 저는 불편하더군요. 저는 빨리 완충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음 제어 센터를 보면 제어 센터에 포함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iOS 업데이트 후 음악을 찾는 싸잠도 추가되었는데요. 삭제하려면 제거, 추가하려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앱 내 접근을 선택하면 어디서든지 제어센터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앱 실행 시에는 제어센터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로 떠 있는 앱을 확인하려면 아래를 꾹 누르면 화면처럼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 후 위로 쓸어 올리면 종료되고요. 그리고 앱을 호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맨 아래쪽 좌측에서 우측으로 쓸면 좌측에서 떠 있는 앱이 나타납니다. 책장 넘기듯이 말입니다. 이 기능도 유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2의 설정 앱의 몇 가지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